어떤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나오는 입김을 모아 독극물 실험을 했더니 아 놀랍게도 코뿔라 독보다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데려다가 타액 검사를 했습니다. 평소엔 이상이 없었는데 칸막이 속에 가둬둔 채 악을 올려 화를 내게 한 뒤 다시 검사를 했더니 황소도 즉사시킬 만큼의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즐겁게 웃는 사람의 뇌를 조사하면 독성을 중화시키고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을 다량 준비시킵니다.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독이 들어있을까요? 모든 억제, 불안, 미움, 공포, 스트레스 등이 뭉쳐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면 엄청난 양의 독으로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 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웃음, 웃음입니다. 웃음은 주변 사람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급하게 내뱉은 말은 실수가 되고 죄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웃으며 위로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잠언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귀한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말, 기쁨의 말, 사랑의 말, 평화의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우리도 그 말을 듣는 이웃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늘 축복이 가득한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위로의 말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의 말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덕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로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말로 새로운 것에 창조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말대로 될 뿐만 아니라 말대로 열매 맺으며 말의 복덕도 누리게 하옵소서. 덕스러운 말, 살리는 말, 선한 말, 축복의 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주변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대로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여러분 말대로 웃으면서 삽시다.